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얍! 와, 근데 북한에서 겨울에 빨래하면은 손발이 다 없어지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빨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이제 그 빨래를 하려면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빨래를 할 때 엄청난 물을 버려야 되고 엄청난 물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물을 기르는 게 싫어가지고 강변에 가가지고 얼음을 깹니다. 그럼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돌에다가 이제 일단 우리가 뜨거운 물을 이만한 다라 같은 데다가 뜨거운 물을 갖고 갑니다. 갖고 가가지고 옆에다 둡니다. 그리고 빨래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갑을 있는 사람들은 장갑을 끼는 거고, 장갑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을 갖고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손을 넣었다가, 그리고 찬물에다가 빨래를 넣었다가, 빨래를 꺼내다가지고 또 두드렸다가, 또 찬물에다가 또 손을 넣었다가, 또 뜨거운 물에다 또 손 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이런 식으로 빨래를 하는 거죠.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고 했어도, 그 찬물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손이 얼마나 막 진짜 찢어질 것 같은 줄 아십니까? 진짜, 손발도 손발이지만 이제 귀도 진짜 귀도 너무 시렸고 온몸이 다 춥고 진짜 야 진짜 거기 살았던 게 진짜 꿈만 같습니다. 진짜 여름에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여름에는 더우면은 강에 가가지고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뭐 선풍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에어컨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인 줄 아세요? 선풍기요? 선풍기 이름도 몰랐어요. 언니 그러면 간첩들은 북한 사람인 척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측에서 그냥 잡는 척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첩도 아니고 간첩들이 저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그쪽이 모르는 것처럼 저도 몰라요. 간첩에 대해서는 그런 걸 질문을 지금 나한테 그거를 알면 내가 여기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북한으로 여행 가는 외국인이 맞냐고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을 본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외국인 뒷국민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러면서 쫓아다녔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도 이제 옷제비들을 많이 봐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꽃꽂인데 너무 많은 애들한테 줘가지고 이제 먹히지 않더라고. 그래서 막 먹을 것도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속상했어. 옛날에 그랬던 적 있어. 외국 사람들은 여행 갈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못 가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가지 않나? 특히 중국 사람들도 다 가고, 다 가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거 있다? 북한은 진짜 못 사는 나라잖아요. 한국은 진짜 잘 사는 거잖아요. 여기 북한 비하면은. 근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고기랑 싸먹는 거 있잖아. 깻잎! 아, 갑자기 깻잎이 생각이 안 났어. 깻잎 있잖아. 한국에서는 깻잎을 먹잖아요. 그쵸? 그거를 팔잖아. 돈을 주고 사먹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북한에서는 깻잎을 먹는 걸 모릅니다. 북한에서 깻잎을 다 버립니다. 우리 엄마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깻잎 먹어봤대요. 근데 맛있대. 근데 북한에서는 깻잎을 먹어본 적이 없어. 다들 깻잎은 버렸어. 진짜 이거는 되게 진짜 대박이야. 산나물은 진짜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깻잎 먹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깻잎은 다 버렸어. 그리고 나도 진짜 한국에 와가지고 깻잎 먹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북한에서 깻잎을 다 버렸는데 여기서는 깻잎을 먹는구나. 거기다 싸가지고 먹는구나. 근데 저는 깻잎 못 먹어요. 그 깻잎 그 향기인가 뭐 때문에 그거 먹으면 속에서 안 받더라고. 원래 밀더라고. 깻잎을 안 좋아합니다. 상추는 좋아하는데 깻잎은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야 북한에서는 깻잎을 버리는데 북한에서 이제 애들이 놀 때는 이제 나 잘 봐라 이런 거 실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하는 게임이 있어. 어른들은 주패. 여러분 주패 알죠? 주패. 주패를 해가지고 다음날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런 거를 보고 막 운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이제 술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진 사람이 뭐 술을 내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술을 사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패를 놀아가지고 주패가지고 게임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른들은 많이 놀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기타를 칠 줄 알아요. 기타. 밤에 정전이 가잖아요. 정전이 갈 때는 항상 기타를 치고 있으면 그 기타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왜냐면 삼촌이 이제 셋째 삼촌이 있었는데 셋째 삼촌이 기타를 진짜 잘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이 없으면 정전이 가면 온 세상이 다 까맣잖아. 그래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들으면서 잠을 잔 거지. 대부분 북한 사람 다 기타를 칠 줄 알고 악기를 기본적으로 다 칠 줄 알게 되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엄마가 아코디언을 칠 줄 압니다. 아코디언은 북한 말로는 이제 피아노가 아니라 북한 말로 아코디언 보고 선풍금이라고 하거든요. 선풍금. 근데 이제 한국 엄마가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산 게 뭔 줄 알아요? 아코디언. 그래서 그거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북한 노래 부르기도 하고 북한 노래를 치기도 하고 한국 노래를 배워가지고 한국 노래 치기도 하고 엄마가 집에서 취미는 그거입니다. 우리 엄마는 집에서 아코디언 치는 거. 그래서 아빠는 기타를 잘 쳤고 엄마는 이제 아코디언을 잘 쳐가지고 두 분이 서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서클이라고 하면 알아듣나 한국 사람들도.